여름휴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캉스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복 여행 심리와 국제 항공편 제한까지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호텔과 여행업계는 본격적인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복귀로 여행 수요 대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하늘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비행금지 시간 등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면제됐습니다. 입국 PCR 검사 외에 모든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까지 시작되면서 여행과 호텔업계는 오랜만에 찾아온 성수기를 노리기 위해 인력 충원에 분주합니다. 하나투어는 최근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정기 공채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입니다. 모두투어는 휴직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복귀시키고 올해 말까지 100%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도 지난 2020년 11월 영업을 중단했던 부산지사를 지난 2일부터 재가동하면서 그간 휴직했던 직원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를 앞둔 호텔과 리조트 업계 역시 채용이 활발합니다. 소노 호텔 앤 리조트는 200여 명 신규 채용이 나섰는데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하나 호텔 앤 리조트도 채용 연계형 인턴을 두 자릿수로 모집합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가 반갑지만 코로나 이전의 수요 회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과 대만, 홍콩이 여전히 코로나 방역 규제로 여행이 어려운 점과 입국 전 PCR 검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에서도 또 홍콩에서 더 강하게 지금 뭐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뭐 중국 본토에 대한 뭐 중국 쪽의 저 시장 개방은 연내에는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많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엔데믹 전환으로 여행 심리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업황 탓에 코로나 이전만큼의 인력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